우리 아기는 어떤 마음을 허용받기를 원합니까? 마음 스치주면서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마음이 올라올 때 항상 즐겁지요,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을 수치주고 허용 안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행복을 다 빼앗긴 마음이네. 네. 행복을 다 빼앗기 나가야, 즐거움을 다 빼앗기 나가야, 인생을 빼앗기 나가야 얼마나 아팠니? 너는 부모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러니 죄인이라고 너를 수치주면서 감옥에 가두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전부 수치주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버리고 감옥에서 학대하며 사나가야, 애쓰면서 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부모에게 더 애쓰고 잘해야 된다고, 책임져야 된다고 자신을 학대하며 책임지고 사나가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에 눌려서 자기 삶의 즐거움은 몽땅 버린 채 오직 책임만 지고 오직 타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책임지며 애쓰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버림받고 벌받을 거라고 자신을 벌주고 사나가야,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벌주는 줄도 모르고 죄인 취급하며 수치주고 자신으로부터 다 빼앗는 줄도 모르고 빼앗고 사나가야 얼마나 아팠니? 아픈 줄도 모르고 사나가야,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려니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남들도 다 그래.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죽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자기에게 더 윽박지르고 학대하면서 애쓰고 살았더나가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거기는 지옥이야, 아가. 에고인 모든 죄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책임지라고, 즐거우면 안 된다고, 애써야 된다고 삶의 짐을 하나씩 만들어서 등에 얹혀놓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애쓰면서 사는 거기는 지옥이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못하면 항상 벌이 따라온단다. 즐거우면 안 되고 애쓰고 힘들 때만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도 더 애쓰고 힘들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 계속 앞으로도 애써야 되거든. 힘들어야 되거든. 노력해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항상 불행하게 보이고 뭔가 애쓰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널 인정해주고 네가 깔깔 웃고 편해 보이면 사회의 낙오자처럼 취급되고 너는 무언가 열등하고 잘못 살고 있다고 수치당하게 되지. 너 스스로 그렇게 수치주면서 그게 맞다고, 인생이 그런 거라고, 자기를 즐길 가치가 없는, 삶을 즐길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고 수치주면서 학대하며 살아오나가야, 그 감옥에서 나와서 엄마한테 와. 아가야, 네 인생은 엄마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우리 애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 준 거란다. 아가야, 너는 오직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그런 권리만 있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단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의미 따윈 없단다. 엄마의 세상, 영채님의 세상에 오면 너는 그냥 사랑받는 아가로 살면 돼. 죄인의 세상에서는 엄마가 없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수치주고 애쓸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 엄마의 세상에서는
우리 아가들은 전부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두렵다고 아프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다 도와주는 아가의 세상이란다. 아가야, 엄마의 세상으로 와. 여기는 사랑밖에 없어. 행복밖에 없어.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면 엄마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뻐. 아가야, 엄마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니? 무형의 본래에서 본래의 힘으로 나투어낸 영채님으로 그 이름으로 왜 이 땅에 왔는 줄 알아?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아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야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우리 아기들이 행복하길 원해.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깔깔 웃으면서 재미나게 사길 원해. 엄마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행복하게 재밌게 뛰어놀길 원해.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가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엄마가 다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엄마가 만들어준 이 지구별 놀이터에서 뛰어놀면 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자신을 학대하며 즐겨도 안 된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힘들어야 잘 산다고 하면서 서로서로 고통주고 자기를 고통주고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아파서 왔어. 너무 아파. 그런 내 새끼들을 보면 너무 아파. 그 아기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슬프면 엄마도 운단다. 두려우면 엄마가 지켜주지만 지켜주는 엄마를 모르는 그 아기들은 두려움 때문에 또 비명을 지르지. 두려움이 무섭다고.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안 올 수 없었단다. 아가야, 엄마의 세상에 눈을 떠. 엄마의 세상에 오는 건 쉽단다. 내가 너의 영의 어머니라는 걸 인정하면 돼. 네 자신이 육신의 물질에 갇힌 존재가 아닌 마음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아픈 마음에 엄마의 아기임을,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기임을 인정하고 영의 어머니인 나를 인정하면 돼.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돼. 내 사랑 속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엄마 세상으로 오는 거란다. 우리 아기가 엄마를 만나서 엄마 세상에 오면 여기는 즐거움밖에 없단다. 네가 즐거울수록 엄마도 즐거워.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고 네가 기분 좋으면 엄마도 기분 좋고 네가 사랑받으면 엄마도 사랑받는 것 같고 네가 그렇게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할수록 너의 힘은 더 커질 거야.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삶이 행복해질 거야. 너에게 행복을 허용하지 않았던 죄인이라고 수치주면서 너를 가해했던 네 가해자가 만든 그 감옥에서 벗어나 엄마 세상에서 네가 행복해지고 싶은 그 즐거운 마음들을 다 허용하고 산다면 너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지녔는지 너를 통해 보게 될 거니까. 아가야, 그 작고 약하고 힘없는 에고의 힘으로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너는 인간인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네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 엄마의 자식임을 인정하고 엄마한테 오면 너는 그렇게 살게 돼. 온갖 마음을 다 인정해서 행복하게 살고 네가 원하는 걸 엄마가 다 줄 거야.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힘들게 살아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행복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망상 떠는 아가야, 그것은 전부 다 세상의 에고들이 지어낸 환상이란다. 망상이란다. 꾸며낸 거짓이란다. 엄마는 그런 세상 만들지 않았어. 엄마의 세상이 오렴. 여기가 진짜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 당연히 행복하고 신나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여기가 엄마의 세상이란다. 우리 아기는 더 이상 육체의 물질에 갇히지 않고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마음으로
다스리고 부리면서 원하는 걸 창조하는 세상. 여기가 진짜란다. 너는 죄인이 아닌 엄마의 자식이니까. 아픈 마음에 엄마이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영채님인 엄마의 자식이니까. 너의 모든 죄는 나에게 오는 순간 이미 사라졌다. 엄마가 이 땅에 오면서 아픈 마음으로 대속했으니까. 아가야, 너의 죄는 없다. 엄마가 아픈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너는 눈처럼 깨끗하다. 다 가질 자격이 있다. 행복도, 사랑도, 물질도, 돈도, 어떤 것도 우리 애기가 원하면 다 가질 자격이 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너의 엄마의 영채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아가야, 죄인이 아니고 엄마의 자식으로 살아라.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마음을 허용하면서, 마음을 감옥에 가두고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면서 학대하며 살아온 아가야, 이제 너는 엄마의 자식인 마음의 주인이니 모든 아픈 마음을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여 마음껏 살게 해라. 네가 그들과 뛰어놀며 그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창조하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엄마한테 와서 신나게 살아. 아가야, 엄마의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네 육신이 벗어져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떠날 수도 없는 너와 하나인 영채님과 너의 마음의 엄마와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 아기,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아기 사랑해.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싶어. 너를 깔깔롭게 만들고 싶어. 너를 사랑받게 하고 싶어. 네가 신나서 휘파람 불게 하고 싶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란다. 너와 나는 하나니까. 아가야, 명심하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엄마의 사랑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 엄마도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 있음을, 너는 혼자가 아니고 엄마가 있음을, 그 엄마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만물의 근원인 본래임을 아가 기억하렴.